이렇게 작은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맹훈련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섬세한 손놀림, 딱 벌어진 어깨, 살아있는 눈빛.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더위도 잊은 채 필드를 누빈다. 우승을 향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비가 올 듯 잔뜩 흐린 날에도 어김없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제천중학교 하키는 한 50여 년 정도 이상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1, 2, 3학년 합쳐서 16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7월 말에 있었던 문체부 대회에서는 5인제 부문 초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키라는 운동이 생소한 운동인데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운동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훈련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훈련을 가르친 것들을 또 금방금방 배우고 하면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세트 다 리바운드까지 다 들어가줘야 돼. 1980년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필드 하키는 경기장에서 스틱을 가지고 볼을 다투는 경기인데요. 아이스 하키나 롤러 하키와는 다르게 인조 잔디 구장에서 벌이는 게임입니다. 친구, 지금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저 페널티 코너 슛을 쏜 거예요. 여기서 볼을 밀어주고 이제 한 명이 잡으면 제가 이제 그 볼을 이제 골대에 때리거나 아니면 옆 친구들 이용해서 패스를 주면 이제 세트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반은 안에서 발을 맞거나 스틱 파울을 하면 이제 페널티 코너가 주어집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는 세트 피스여가지고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드 하키는 11명의 선수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슈팅 서클 안에서 한 슛만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골키퍼인 양선우 선수는 보호대까지 착용해서인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서 있기만 해도 땀범벅이 되는데요. 야구공과 비슷한 무게의 하키공을 몸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일단 볼을 맞으면 아프긴 한데 이게 직업상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키퍼 장비를 차고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어요. 친구들은 알아줘요? 그 힘든 거? 아니요. 본인만 알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다 힘드니까 저도 그런 줄 이해하고. 그래야지. 지금 두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둘이 똑같은 얼굴 아닌가요? 어떻게 둘이 하키하고 있어요? 형이 하키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시작했어요. 제가 그 레프트 백이고 얘가 레프트 미들이어서 동일선상이 있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수비할 때도 같이 해서 잘 맞습니다. 각 센터에 저 원기랑 재성이서 하고 라이트에 재환이 그리고 저 가운데 민재, 라이트 현래, 레프트 현진이 가장 최종 점검하는 거니까 집중해가지고 지금 어떤 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기 대회 앞두고 제천 고등학교랑 같이 연습 경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랑 하면은 되게 수준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저희 그 팀 레벨에 맞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내 이제 연습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등학교랑 게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천 고등학교와 제천 중학교 하키부의 연습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형들이라고 긴장하지 않고 동생들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형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득점을 올렸는데요. 연습 경기이지만 전혀 봐주지 않네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소리가 높아진 코치님. 다시 선수들을 불러봅니다. 드립을 치는 건 좋은데 현래도 그렇고 완영도 그렇고 미리 말도 너무 없고 그리고 누구는 압박을 하는데 누구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압박 다 같이 하는데 한두 명씩 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화이트하게. 네. 네.
코치님 지도하에 좀 더 집중해 보는데요. 몸놀림이 좀 더 살아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있고 이제 많은 플레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신선한데 이제 많은 게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제천 중 하키부원 모두 이 재미로 힘들어도 하키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때마다 와요. 되도록이면 안 빠지고. 오면 이제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럼 경기 잘하면 더 뿌듯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비인기 종목이라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쥐가 좋다고, 하키가 좋다고 하니 비종목이라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서 뭐 국가대표도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걱정은 안 해요. 대통령기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천고 코치님은 제천 중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은 메달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크게는 우승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많이 는 것 같고 저희랑 이제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얘들아 열심히 해서 우승도 하고 내년에 같이 해서 내년에도 우승 한번 다 같이 하자. 파이팅! 원기와 3학년으로 마지막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어. 이리 와! 드디어 결전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 제천중학교는 준결승에 올라 용산중학교와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는 1-1. 정규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페널티 슛아웃으로 용산중을 4-2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다음날 바로 펼쳐진 결승전. 제천중학교 하키부 결승전 상대는 중등부 하키 최강팀 아산중학교 하키부입니다. 훈련에서부터 강팀의 여유가 보이는데요. 제천중은 과연 결승에서 아산중과 어떤 경기를 펼쳐낼 수 있을까요? 힘든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내며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결승전인 만큼 끝까지 훈련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대통령 대회가 이제 중학교 대회는 마지막 대회예요. 이제 하키를 시작하는 친구들만큼 뭔가 이제 성적을 뭔가 기대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고 그래서 하키 선수로서 더 성장했을 만한 바람이 있습니다. 장대비와 함께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산중의 센터 패스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아산중 선수들. 벤치에서는 탄식과 아쉬움의 소리가 가득한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15분씩 4쿼터로 이뤄지는 경기에 2쿼터까지 3-0으로 끌려가며 선수들과 코치, 지켜보는 응원단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자꾸만 꼬여가는 제천중 선수들. 가면서 가면서! SS! 제천중의 아쉬운 플레이가 이어지며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며 필드를 누비는 선수들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는 점점 거세지고 선수들의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늘따라 풀리지 않는 경기에 모두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마음이 쫓겨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냥 골을 버려버리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공격자도 마찬가지고 니네 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안 해. 힘들게 여기까지 왜 올라왔어? 뭐 열 골을 먹든 스무 골을 먹든 해봐 니네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다 써봐. 다 써보고 나서 안 되면 또 연습해야지. 예. 알겠니? 예. 다 스쿠바들이 다 쏟아먹고 나와. 예. 화이팅을 시작으로 3쿼터 경기가 진행됩니다. 거세진 빗줄기와 함께 또다시 몰아치는 아산중의 공격. 점수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4-0으로 기웁니다. 자신의 잘못인 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린 골키퍼. 다시 심기일전하고 시작된 경기.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온몸을 던져 막아내는 양선우 골키퍼. 아산중이 아무리 강팀이라고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천중을 뚫을 수가 없겠는데요. 막고 또 막고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단단해진 수비를 바탕으로 제천 중에 맹공격이 이어집니다. 비가 와서인지 선수들의 몸이 무겁고 빗물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아진 경기력으로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산 중에 굴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제천 중.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온 힘을 다한 제천 중의 반격. 과연? 골인! 드디어 제천 중이 소중한 한 골을 얻어냅니다. 페널티 코너에서 득점에 성공한 5번 정시호 선수. 한 골이라도 넣었으니까 한 번 더 도착하는 생각으로 좋았죠. 추격도 잠시 아산 중에게 추가 골을 허용합니다.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는 결국 5대1로 아산 중이 우승했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겁게만 보이네요. 첫 번째 경기랑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체력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좀 없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산 중학교가 워낙 강팀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한 게 좀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 강팀과의 경기에 주눅들지 않은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준우승이라는 큰 선물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경기 많이 져서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도 느끼가 재밌어요. 하키 할 때 일단 볼 만질 때 재밌고 친구들과 그 협동하면서 하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좋진 않죠. 근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다음번에 잘하면 되고. 대통령기 전국 하키 대회 2위를 차지한 제천 중학교.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키에 대한 애정과 선수들의 돈독한 우정만큼 소중한 건 없을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하키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향한 선수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의 열정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